뭐요? 찜질방에 긴 바지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? 친구들이랑 찜질방을 간다고 하길래 그 당시가 이제 처음으로 반포에 찜질방 H모 찜질방 하나 처음 생겼을 때 좋은데요. 찜질방 문화가 생기면서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따라가 보겠다고 따라갔어요. 그랬더니 찜질방에는 대부분 보통 찜질복을 반팔 반팔이죠. 네네요. 근데 이분께서는 긴 바지를 따로 준비하셨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저는 그 모습에서도 또 아, 이 여자는 정말 내 이상형이다. 조신하다. 네.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운명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 긴 바지를 준비한 이유는 그때 제가 가수 걸그룹 준비하는데 하체가 좀 튼튼하다 보니까 하체를 좀 빼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짬뽕을 샀는데 이게 얼마나 효능이 좋은지가 궁금해서 찜질방에서 한번 입어봤죠. 근데 그거를 남편은 좋게 본 거예요. 야 이거 또 반전이네. 네. 내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다 그냥 동그라미로 보이는 거지 뭐. 저렇게 조신한 여자가 막 이렇게 현영 씨는 성진 씨 어떤 모습으로 반했어요? 저는 이제 영화 이미지가 워낙 강하고 그때 주유소 스포 사건이 가장 큰 이제 뭐 그런 이미지였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그때 저 만날 때 머리가 또 길었어요. 영화 때문에 염색도 막 많이 했고 그래서 굉장히 강하고 맞아요. 뭐 거칠고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. 실제로 얘기를 나누니까 오히려 더 막 조심하고 더 신중하고 그런 완전 반전의 모습을 보고 좀 믿음이 확 갔던 것 같아요. 이런 사람이면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 내 이상형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죠.